안녕하세요. 도시농부 만덕직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아래는 양파 수확하고 오늘은 그 마늘 수확을 하려고 하거든요. 마늘 그 종구 파종을 작년 10월 4일날 했습니다. 누가 그 홍산 마늘 그러니까 중부 지방 이상에서 심는 홍산 마늘을 추천했어. 홍산 마늘은 한지역 마늘이거든요. 반하고 그다음에 난지역 마늘인 남해 마늘, 육쪽 쪽파죠. 어성 마늘하고 남해 마늘이 남부지방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 됐거든요. 한번 보시죠. 지금 마늘이 금방 두 개를 뽑아봤는데. 지금 수확할 때가 된것 같아요. 마늘 뽑았을 때 여기 끊기면은 수확이 늦은 거랍니다. 요게 잘 뽑힐 때, 쑥잘 뽑힐 때 마늘 수확 적기를 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뽑았을 때잘안 뽑힌다든지 이러면은 아직 멀었고, 마늘 뽑았을 때쑥 올라올 뽑히면은 마늘 수확 적기고, 또그 마늘 뽑았을 때 마늘 종근이 끊기면은 또 수확 시기를 조금 늦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수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의 마늘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요래 뽑았을 때 그렇게 잘 뽑히면은 수확 적기를 합니다.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나. 미소만 짓는데 I'm going, going, going. 수확을 잘했습니다. 신봤다, 신봤다. 홍산 마늘은 올해 처음 심어봤는데, 작년에 처음 심었는데 확실히 종구가 굴래요. 그것도 남의 마늘. 이건 조금 반찬용으로 먹고, 또 홍산 마늘은 김장용으로 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으로 마늘 농사도 잘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큰 병충해도 없이 터밭 농사치고는 100%, 100점입니다. 밥상에 올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말려서 한 2, 3일 말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이거든요.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만나게 밥상에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